원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법사위는 법사위원장은 국회 상생과 협치, 견제와 균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야당이 맡아서 그 역할을 해왔고 그것이 그나마 당론이 지배하는 우리 국회를 살아있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 개원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오랜 관례와 전통을 깨고 법사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들은 후반기 2년이라도 교대로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만 그것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안하는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이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그다지 의미가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협상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당에서는 법사위를 우리 당이 가지고 오지 못하는 것, 백보 양보를 하더라도 나누어서 하는 것조차도 되지 않은 이 상황은 민주당이 상생과 협치를 거둬차고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상임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덜러리 내지는 발목 잡기 이 시비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을 맞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원만한 원구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많은 과정이 있었고 많은 협상 과정이 있었고 어제 늦게까지 이어진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 미래통합당이 거부 입장을 통보해 왔습니다. 어제 많은 진전을 이루었던 가합이라고 할 수 있었던 안을 미래통합당이 거부했습니다. 21대 국회 일하는 국회를 좌초시키고 민생의 어려움을 초래한 모든 책임은 미래통합당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제정당과 협의하여 오늘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국회를 정상 가동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약속한 6월 국회 회기 내 추경 처리를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